안녕하세요. 아트스피치 김미경 원장입니다. 여러분, 눈이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손이 말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허리도 말을 할까요? 아니면 나의 발이 움직이면서 말을 할까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무슨 이렇게 방송에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하는 방송 강의에서 소리를 음속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대충의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 입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눈, 손, 모든 것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다. 입 모양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들 중에서요,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내 입이 하는 말을 음속으로 만들었을 경우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반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몸짓 언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신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써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굉장히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가 아니고 굉장히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는 순간, 아, 그런 류의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손, 그리고 눈, 표정, 그리고 나의 허리, 그다음 어깨, 발, 모든 것이 스피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용해 보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색하실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말하기 시작하세요. 자, 청중 앞에 딱 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직장 다니시면서 또 공부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아주 분명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성공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청중을 쭉 훑어주는 거죠. 시선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비벼서 마사지 해주십시오. 한 곳만 쳐다보거나 천정을 보고 말하면 청중들은 나로부터 마사지 당하지 않으면 나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바마 정말 시선 마사지 잘하는 사람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5,000명을 놓고도 시선 마사지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문질러주고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손이 눈이 돼서 문지르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위에까지 문질러주는 겁니다. 이때 따뜻하게 사람들이 마사지가 되면 마음을 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손만 이 손으로 얘기를 하는 거,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눈과 손이 합쳐지면 걸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느끼시는 분은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손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죠. 많은 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발상을 바꾸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손을 내린다고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건 손으로 늘 말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손과 허리와 온몸을 사용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저는 증평 사람입니다. 충북 증평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증평을 생각할 때마다 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프랭카드예요. 프랭카드. 이렇게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벽에 걸려있고 막 나무 사이에 걸려있고. 참 시골 사람도 순진해요. 프랭카드로 사람을 키워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동군이라는 데로 강의를 갔었거든요.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큰 프랭카드가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장하다. 김정남 내 차남 김준수 군과장 승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직도 군과장 승진한 것도 시골은 프랭카드에 걸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할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입을 음속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도 들리죠? 제가 프랭카드를 표현할 때 나무에 걸려 있다고 할 때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제대로 들리는 거죠. 자, 여러분 앞으로 스피치를 하실 때는요, 손은 특별한 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특별할 때 내리는 거예요. 몸이 가만히 부동자세로 있을 경우는 격려할 때 빼고는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은 늘 움직이면서 나의 말을 온몸으로 표현해 줄때 훨씬 더잘 들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